가요계 혜성으로 떠오른 윤하가 색다른 앨범을 선보였습니다. 지난 26일 한국 데뷔 앨범인 고백하기 좋은 날의 새로운 버전 고백하기 좋은 날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했는데요. 이러한 출시한 앨범은 리패키지 앨범인데요. 연애 조건의 리믹스 버전, 또 일본에서 선보여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마이러버의 한국어 버전을 포함해 총 14곡을 담았습니다. 윤하의 리패키지 버전에 대한 팬들의 반응 또한 뜨거운데요. 일부 음반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포스터를 함께 증정한 한정판은 모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.